전자담배는 괜찮아. 냄새도 안 나고 니코틴도 없고. 크아,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택 목사입니다. 신앙의 Q&A 요리 문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Q question and answer. First question은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Second question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나요? 그 규칙을 담은 책을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구약이 39권, 그리고 3구, 39권, 3구 곱하기 하면 뭐가 되죠? 27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27권이에요. 3구, 구약, 27, 신약 합하면 66권. 이 성경 66권이에요. 66권이면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하려는가를 지시하고 있는가 가르치는가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하는가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네게,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그게 뭘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제가 말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사랑하면 됐지 사랑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을 사랑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사랑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과 같이 그냥 천당으로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의, 사랑, 겸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로부터, 어른들에게로부터, 선생님에게로부터, 선배로부터, 글쎄, 선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또 그 소리야? 그게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참 부끄러운데 가끔 우리 어른들이 싸워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냥 단순하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늘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요새 TV 광고에 보니까 금연 광고를 하더라고요. 담배 피우자. 전자담배는 괜찮아. 냄새도 안 나고 니코틴도 없고. 예. 예. 피우자.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No. 노담. 안 피울래. 전자담배든 무슨 담배든 나 안 피울래. 꼭 담배나 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시해주는 주된 가르침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세요. 오해도 이해의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해가 되는 것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오해를 풀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